안녕하십니까. 정편한 외과 이성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장의 좋은 음식과 대장의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장암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채, 뭐 채소 이런 걸 주로 드실 때는 대장암이 많지 않았죠. 소위 풀 종류를 많이 드셨을 때는 대장암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고기를 많이 드시면서, 그러니까 소위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대장암이 많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장에 안 좋은 음식은 고기입니다. 특히 붉은색 육고기, 뭐 소고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그런 과도한 육식은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에는 육류가 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채식 위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두 번째, 더안 좋은 건 뭐냐면 술입니다. 대장에는 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담배도 안 좋지만 담배보다는 대장에는 술이 더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대장암이 좀잘 생기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 고기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들은 물론 안 좋습니다. 대장암의 원인이 이제 변비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음식은 뭐냐? 가장 좋은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물을 뽑습니다. 물은 사실은 음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대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드시면 대장암이 예방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물은 변비를 예방합니다. 따라서 대장암도 예방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음식은 과일과 야채가 되겠습니다. 아까 고기가 좀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채소류, 과일류는 변비 예방뿐만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도 많이 드시고 과일, 야채, 섬유질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또 요즘에 많이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대장암이 예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식이섬유는 채소 위주나 과일 쪽으로 섭취하는 것도 괜찮지만 여의치 못하시면 요즘에는 따로 이렇게 식이섬유를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유도 좋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인자로 우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일, 야채, 우유, 섬유질, 유산균, 식이섬유,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장편한 외과 이성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